얍. 올리브영. 여러분, 키오예요. 여러분, 오늘은 좀 재밌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제 하이틴 스타일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세 가지 각기 다른 스타일의 하이틴 여주인공 스타일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은 헤어스타일을 좀 더 중점으로 스타일링 해볼 거예요. 그래서 앞부분에 제가 요거를 사왔는데요. 요거는 달리프 글램 피니쉬 하드 스프레이입니다. 요 스프레이가 이제 오늘 스타일링을 도와줄 거예요. 일단 요 제품 먼저 간단하게 설명을 해보자면 이게 이제 초강력 하드 스프레이라가지고 하루 종일 스타일이 무너지지 않게 잘 고정해주고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느낌? 미세 안개 분사로 모발이 뭉침 없이 균일하게 뿌려져서 진짜 좋아요. 그리고 제가 이 제품을 강력 추천할 수 있는 점은 이제 무광택이라는 점일 것 같아요. 스프레이 중에 뿌리면 꼭 번뜩번뜩 광이 나는 게 있거든요. 그런 거 뿌리면 머리 떡져 보이고 굉장히 신경 쓰이는데 이건 무광 코팅이라 뿌린 티도 안 나고 부담 없이 뿌릴 수가 있습니다. 게다가 두피를 보호하는 단백질 성분도 함유되어 있어서 모발에 큐티클 보호도 해주고 또 샴푸 한 번이면 깨끗하게 세정되니까 걱정 없이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제 스타일링을 해볼게요. 자, 그럼 한번 시작해볼까요? 자, 일단 첫 번째 여주 두구두구두구 짜잔! 요런 느낌의 뭔가 청순청순하고 아련한 그런 느낌의 여주인공입니다. 이분은 이제 양갈래를 해줘야 돼요. 여기를 머리를 따줄 거거든요. 머리 따는 건 사실 웬만해서 다 거의 하실 수 있잖아요. 아닌가? 하여튼 그래서 여기 이렇게 세 갈래를 잡아주는데 요 맨 윗머리를 이렇게 뒤로 먼저 넘겨줘요. 그게 제일 예쁘더라고요. 스타일링 완성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일단 쭉쭉쭉 머리를 따줄게요. 좀 끄트머리에서 머리끈 하나로 묶어줍니다. 그리고 이쪽도 머리끈으로 묶어주고요. 그 다음에 옷을 좀 갈아입고 올게요. 이게 너무 안 보인다. 오, 굿! 좋아요. 이렇게 됐으면 이제 여기 끄트머리 여기 한 갈래씩 이렇게 조금씩 빼주세요. 이제 약간 얘 설정은 뭐냐면요. 청순 가련하긴 한데 그렇다고 해서 성격이 막 또 그렇게 조용한 편은 아니에요. 이제 아침에 이제 등교할 때 이제 자전거를 타고 등교를 하는데 이제 엄마가 맨날 이제 토스트를 구워주는 거야. 토스트를 이제 입에 물고서 등교를 하는데 그럴 때 이제 자전거 타고서 흩날리는 약간 그 부시시해진 그런 느낌. 잔머리를 살짝 이렇게 빼줍니다.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다운 머리가 좀 더 풍성해지고 조금 더 귀여워졌어요. 이런 식으로 얘도 여기 빼줄게요. 근데 이제 이 여주한테는 약간 그런 느낌 아시죠? 그 오랜 소꿉친구가 있어. 옆집 사는 오랜 소꿉친구. 근데 이제 그 소꿉친구도 되게 멋있어야 되는 거 아시죠? 멋있지만 본인이 멋있는 걸 모르는 그런 소꿉친구. 뭐냐? 바보냐? 이런 말 해줘야 돼. 그다음에 이제 앞머리가 제가 지금 좀 많이 긴 상태여가지고 그래서 앞머리를 조금만 고데기 조금만 해줄게요. 됐다. 왁스를 손에 살짝 발랐거든요. 살짝만 뭉쳐주세요. 구렛나루 얘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살짝 내려주는 느낌. 근데 이제 여자 주인공이 이제 자전거를 타고서 이제 학교를 등교를 해야 되는데 이제 여자 주인공 앞머리 절대 흩날리지 않습니다. 항상 고정. 여기는 흩날려도 돼요. 여기 잔머리 막 생겨도 되지만 여기는 고정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스프레이를 뿌려주도록 할 거예요. 이거 가지고 오! 와! 하고 여기 이 아래쪽도 잔머리 모양 같은 거 잡아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뿌리고서 마르기 전에 모양을 한번 이렇게 삭삭삭 잡아주면 됩니다. 와, 이거 진짜 좋은 게 제가 이제 예전에도 앞머리 이렇게 고정하는 영상 찍었던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 가림막을 쓰고서 했었어요. 왜냐면은 안 그러면 그게 얼굴을 이렇게 방울방울로 쳐가지고 근데 얘는 안개 분사여가지고 그냥 이렇게 굳이 가리지 않아도 딱 앞머리에만 이렇게 안착이 되는 느낌. 그리고 완전 고정이 잘 됐어요. 이렇게 보이시나요? 전혀 흔들리지 않아. 이 정도면 자전거 타고 가도 되게 됩니다. 이제 입에 빵 물고 이제 등교해야 돼요. 여기다가 옷도 한번 완성을 시켜갖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이렇게 하고 왔습니다. 이제 가끔 이렇게 아련하게 노래 들으면서 막 강가에서 이렇게 앉아가지고 약간 사색을 즐기고, 그럼 이제 옆에 와가지고 남주인공이 이제 이렇게 싹 앉아가지고 막 이렇게 윤슬이 가득한 막 강을 막 바라보는 거예요. 하여튼 그런 뭔가 아련아련 청순청순 첫사랑 느낌의 이제 하여튼 여주 한번 해봤고요. 저는 머리를 다시 감고 왔고요. 이제 두 번째 스타일링은 뭐냐면 이번에는 약간 미국 하이틴 드라마 이런 데에 이제 쿨걸 쿨걸이고 여주가 완전 인싸인 그런 느낌의 하이틴 여주 스타일링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요 이미지를 좀 참고했어요. 일단 앞머리를 이렇게 5대5 정도로 나눠서 여기서 이렇게 싹 올라가게 끝까지 다 올려버리면 별로 안 예쁘니까 해서 핀으로 실핀으로 꼽아줍니다. 이렇게 빗으로 요즘 약간 유행하는 더듬이 머리를 내려줄 거예요. 하고 이것도 이 정도. 이것도 왁스를 아주 약간 소량 묻혀서 이렇게 비벼주세요. 웨트헤어 같은 느낌도 나고 이렇게 더듬이를 만들어줘요. 이런 느낌. 아, 앞머리가 좀 더 길어가지고 진짜 이 정도까지 내려왔으면 더 이뻤을 텐데. 자, 이제 여기서 완전 힙하게 반 묶음을 해줄 건데요. 귀 뒤쪽부터 쭉 넘겨주세요. 깔쌈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서 묶어줍니다. 이제 이 여주인공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일단 미국 학교 그런 하이틴 드라마 같은 거 보신 적 있으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캐비닛이 이렇게 팍 쭉 있잖아요. 거기에 이렇게 항상 이렇게 서 있어요. 항상 서 있고 반에 이제 퀸카들이 막 지나가요. 지나가면서 얘한테 이렇게 말 한 번씩 덧붙이면서 요 잘 잤냐? 왜 우리 집에서 파티하는데 놀러 올래? 이런 느낌으로다가 근데 이제 이 여주인공은 또 공부를 잘해요. 왜냐? 놀 때는 놀고 공부할 땐 공부하는 스타일이라서 학교에서 약간 양아치 같은 애들 있죠. 걔네들이랑도 친하지만 또 약간 범생이 모범생인 애들이랑도 친하다 그런 설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런 거지. 어떤 애가 집에서 이제 파티를 한대. 거기서는 이제 막 클럽 노래가 막 주구장주구장주구장 요거 나오고 힙하게 꾸미고 가야 되는 그런 설정입니다. 악동 같은 느낌으로다가 집에서 혼자 이러고 있으니까 되게 웃긴데 막 상황극. 그러면 이제 요 머리 있죠? 여기를 따줄 거예요. 근데 요번에는 아까처럼 약간 느슨하게 따는 느낌이 아니고 바짝 따주세요. 쿨하고 약간 인싸인 애들은 항상 이 파티에 초대를 받는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이 여자애는 이 킹카들이 얘를 이제 다 좋아해. 그렇긴 한데 이 여자애는 그 중에는 관심 있는 애들이 없는 거예요. 이제 이 여자애는 너드인 어떤 남자애를 좋아해요. 몸생이 남자애. 이 녀석의 뭔가 이 순박하고 이 착실한 모습 그거에 꽂혀가지고 그 녀석을 꾸며주기 시작한다. 그 녀석을 킹카로 만든다. 킹카 만들기 대작전. 그래서 이제 이 파티에 그 남자애를 만든 초킹카를 만들어가지고 데리고 가서 이제 애들이 술렁술렁 거리는 거지. 저 남자애 누구야? 우리 학교에 저런 애가 있었나? 아니 원래 이 사진을 보면 약간 이렇게 막 좀 약간 쿨하고 성격 되게 셀 것 같고 막 이런 느낌인데 난 좀 무슨 콩순이 같잖아 지금. 하여튼 이제 머리를 좀 고정을 시켜줘야 됩니다. 이거 솔직히 이렇게 삐져나온 거는 약간 말가닥 같은 느낌으로 이렇게 조금 삐져나오게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지금은 요 더듬이밖에 없기 때문에 요거를 쓰고서 고정을 해줄게요. 전체적으로 뿌려가지고 조금 고정을 뿌리고서 잽싸게 살짝 만져주면 요 잔머리가 좀 가라앉거든요. 그렇게 고정이 되게 해주면 좋습니다. 와, 마음에 들어. 다 됐으면 이제 얘도 옷을 한번 갈아입고 와볼게요. 자, 짜잔! 이런 내 모습 너무 광대 같은데? 하여튼 이렇게 하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단단하게 완전 방향도 안 바뀌어요. 다
단단하게 이렇게 딱 고정이 됐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제 짝남. 저의 너드남, 토마스와 함께 이제 생일파티에 이제 가려고 이제 잔뜩 꾸민. 이렇게 호피에. 또 이런 사람들은 여기다가 이렇게 꼭 크롭티 입고 링기걸이 꼭 해줘야 되거든요. 이렇게. 여러분 진짜 이게 제가 솔직히 거울 보면 되게 쿨하고 핫하거든요. 근데 이게 카메라에서 뭔가 이렇게 만두같이. 하여튼 이렇게 이런 느낌 막 뭔지 아시죠? 자, 다음 스타일링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저는 또 머리를 감고 왔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여주를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약간 프린세스 메이커 같은. 프린세스 메이커는 사실 서민에서 약간 귀족으로 올라간 그런 케이스지만 이제 제가 이번에 스타일링 해볼 그런 여주는 조금 본투비 귀족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가지고 완전 부잣집 막내딸 같은 느낌에다가 좀 약간 이렇게 싸가지도 없고 다 이렇게 오냐오냐 해줘가지고 새침대기 같은 그런 여주인공 헤어스타일링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그 옛날에 그 클로리스 아시나요? 클로리스에 나오는 그런 여주인공 같은 이런 느낌의 스타일링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일단 머리를 포니테일로 쫙 묶어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여주인공은 귀족 사회여야 되잖아요. 약간 영국, 영드 같은데 영드 하이틴 여주로 하겠습니다. 굉장히 새침대기고 완전 쇼핑을 즐기고 막 그런 거 아시죠? 백화점 가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주세요. 약간 이런 느낌. 머리를 완전 약간 정수리 끝까지. 이렇게. 여러분 근데 포니테일 같은 거 하실 때 사실 저는 좀 완전 바짝 올라간 그런 스타일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머리끈 하나 가지고는 그렇게 유지가 잘 안 되거든요. 나중에 시간 지나면 점점 흘러내리고 이래서 머리끈을 하나 더 써가지고 이렇게 묶어주면 진짜 고정 잘 되고 하루 종일 짝짝하게 이렇게 높게 있어요. 고정을 시켜줬고요. 그리고 이제 앞머리를 까줘야 돼요. 근데 약간 살짝 깻잎머리 느낌 나게 그 잔머리를 살짝 남겨줄 겁니다. 얘는 양쪽 다 고정은 안 시키고 이쪽만 핀을 꼽아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고데기로 이렇게 해서 약간 베이비 헤어처럼 잔머리에 컬을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 에그머리 있죠? 여기도 컬을 넣어줄게요. 완전 좀 드라마틱하게 그냥 완전 뻥실하게 이렇게 넣어줘도 돼요. 뭔가 진짜 당장 왕관이라도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되나? 그 다음에 이제 왁스 아주 코딱지만큼 묻혀가지고 조금 자연스럽게. 야, 얘는 너무 길어가지고 원래 여기에 그냥 잔머리처럼 놔두고 싶었는데 이렇게 애교머리로 이렇게 해서 이제 요거 또 고정을 좀 시켜줄게요. 이렇게 해서 잔머리 먼저 고정을 해줄게요. 그리고 요 애교머리도 사실 이런 거는 이렇게 말아놓으면 시간 지나면 나중에 풀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요 아이는 처음에는 뭐 세상에 그런 걸 모르는 거지. 세상에 뭐 무서워 다 뭔가 자기보다 다 되게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고 굉장히 오만한. 그럼 이제 또 학교도 귀족들 다니는 막 그런 학교인데 이제 거기에 어떤 서민 남자애가 전학을 오는 거예요. 저는 약간 그런 너드 스토리를 좋아하나 봐요. 이제 좀 서민인 남자애가 이제 전학을 왔다. 이제 걔는 이제 뭔가 학교에서 뭔가 이렇게 장학금 받으면서 다니는 아이인데 그 녀석이 이렇게 안경을 끼고 있는데 이제 안경을 어쩌다 이렇게 팍 부딪혔어. 안경 딱 벗었는데 너무 잘생긴 거지. 이 여자는 사실 얼빠였던 거야. 그래서 반하게 되는 스토리다. 꽃보다 남자? 약간 성별 반전 된 그런 느낌으로. 하여튼 그래서 얘도 이제 이렇게 어느 정도 스타일이 됐거든요. 이거 진짜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것도 옷을 좀 바꿔 입고 와볼게요. 짠! 이렇게 스타일링 해봤습니다. 아 귀여워. 너무 마음에 들어요. 제가 이번에 구매한 요 왕 리본 헤어핀도 이렇게 착용을 하고 왔고 이렇게 포니테일이랑 애교머리랑 이렇게 해서 되게 귀여운 것 같아요. 이거 생각보다 진짜 마음에 드는데 이까짓게.
이런 느낌으로 이제 세 번째 하이틴 여주도 완성을 해봤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세 가지 스타일링을 맞춰봤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스타일이 제일 마음에 드셨나요? 제일 최애였던 여주를 골라주세요. 저는 솔직히 첫 번째도 진짜 무난하게 되게 청순하게 좋았고, 두 번째도 솔직히 제가 평소에 하지 않는 좀 파격적인 스타일이어가지고 좀 마음에 들었는데, 하지만 역시 제일은 요건 것 같아요. 저의 여주는 요 부잣집 새침대기 여주로 하겠습니다. 사실 다른 스타일링 할 때도 너무 재밌었고, 특히는 요 스프레이 굉장히 고정도 잘 되고 자연스럽게 세팅이 돼가지고 진짜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스프레이 어떤 거 사용해야 할지 찾고 계신 분들은 꼭 한번 사용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강력 추천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하이틴 여주 스타일링 해봤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